이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어? 크리스찬이면은 12서 11장 1절 믿음의 장, 이게 모르는 분이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 여기에 기초해서 제가 믿음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네. 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 믿음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믿음이란 거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서 할렐루야. 어디 가지 말아요. 잘 들어.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마음에 잘 들어.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요거 한국 저 말씀에 어떻다면 좀 조금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산이 들려? 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이렇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해. 그러고선 바다로 가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여기 지금 기초해서 제가 번역이 조금 힘들게 된 것 같아. 영어 성경에는 go 산더러 마운틴 보고 go 산더러 가라 그랬다고 가라고 명하고 가라, go. yourself into the sea라 그랬으니까. 산으로 명해가지고, 네가 산이, 봐, 잘 보세요. 그 산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생물로 생각을 안 했다 이거야. 이걸 잘 먼저 이해하시라고. 산보, 네가 네 자신이 걸어가지고 바다로 가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명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명해가지고 바다로 가라 그렇게 명하면은 그 명한 사람이 마음에 의심치 않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 내가 말한 거를 산한테 얘기한 거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쳤어. 아, 명거를 그러면은 그 산이 바다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줬습니다. 뭐냐?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믿음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문제예요.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마음에 하면은 마음에 의심치 않고 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바라는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받은 줄로 이미 받았 안 받았지만은 자 보세요. 아니 아직은 그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되겠다 이게. 이거 그러니까 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재미나는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생각나는데 한국에 옛날에 어느 그 나, 때는 잊어버려 그렇게 뭐 오래된 때는 아니고 한 4, 50년 됐나 보네. 경기도인가 어디 그 장소 잊어버려 실화입니다.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농부가 집에 자기 집 앞에 농토가 있고 그 앞에 산이 있었어. 산이 큰 뭐 큰 산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언덕보다 좀 큰 이런 그런 산이 그 자기 집이 있고 농토가 있고 그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산 뒤에 읍이 있어. 읍이 길이 있다고 길이. 그 농부가 그 밭을 메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치면서 읍을 교회도 그 산 뒤에 그 시내 거기 있었다 이거야. 근데 자기 집에서 글로 교회나 읍에 한번 나가려면 힘들어. 산에 앞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아주 하루 종일 걸린대. 이렇게 쭉 산이 있으니까 돌아서 가려면 그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힘들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내 말로 온 거야. 할렐루야. 어느 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꾸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저 산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교회도 가고 읍에도 가서 농산물도 팔고 좀 내가 편할 거니 산을 넘어댕기는 게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요. 매일 철야 기도하고 아버지 저 산을 없애주시오. 산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니까. 그 농부 기도 제목이 산을 없애달라고.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산이 어떻게 없어지겠냐고 우리 생각할 때.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그 산이 얼마나 없어졌다니까. 하나님이 그 농부의 기도를 제목을 들어주신 거야. 아 싫어라니까. 산이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 정부에서 고속도로 길을 내느라고 그 토지 계획 그 공사 계획이 다 들어가서 그 탄을 다 깎아버렸어. 깎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산을 이 농부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이 됐다. 현실을 하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농부를 그냥 쉽게 직행으로 그냥 읍에도 가고 그냥 교회도 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기 전에 22절에 믿음을 갖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을 갖자라.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 아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첫날 입성했잖아요.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그 밤이 늦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베다니로 일단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다시피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청결에 다 뒤집었고 되겠나.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왔어요. 나오면서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길가를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니? 아 저 무화 앞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먹을 원래 무화과 나무 그 맛있어요. 나 좀 먹어봤죠. 맛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한 대 가가지고 먹었는데 무화과 나무 다 시들어가 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대. 네가 다시는 사람들이 너한테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때 제자들이 들었어 그 말을.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드로도 듣고 제자들 옆에서 들었다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제드로가 딱 뭐가 나와 보니까 예수님 뭐가 나온 거 시들었어.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랬어. 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네 정말.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이고 내 놀랬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고. 지금 내가 볼 때 그렇게 아마 베드로가 놀랬을 거예요. 왜냐? 왜냐?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다시피 사람들한테 명하고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 생명체 생명체한테나 대까지 뭐 기적을 베풀었지 생명이 식물 식물한테 사람처럼 명해가지고서는 너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이거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겠 기적이 일어나겠냐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고 베드로도. 그러니까 놀랬죠 거기서 베드로가. 어? 그런 일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물 이게 생물이 아닌 무생물한테도 예수님이 딱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고 믿음을 가져. Have faith in the Lord.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할렐루야. 오늘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 뜻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 여기에서요 이제 그 11도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열거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16명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 이거 다 열거하려면 반대도록 해도 모자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있었어. 내가 더 어찌 더 여기서 이름을 더 말하리요? 시간이 없다 그랬어. 하도 많으니까.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열전입니다. 아다시피.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 거기서, 야, 누구야? 아벨! 아벨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쫙 열거나. 아벨은 어떻게 했어? 아벨이 드린 예물이 잘 돼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여기서 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2도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갔어. 오래전에 갔죠. 메천저하고 간 사람들 아니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보지 못하고 갔어. 거기 나와요. 갔다고. 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네. 그 선진들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 자 보세요. 할렐루야. 이 현세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향 천국 우리가 갈 천국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에 그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했다 이거야. 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복을 쏟아부으신 거야.
뭐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와 같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야 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11도 10장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보세요. 몇 사람만 이제 꼽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제 예, 마치겠습니다. 뭐냐? 아베 아까 얘기했나? 아베는 뭐 다 그 예물이 증거한 대로 아베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양, 첫 양을 잡아서 하나님 가인 제사를 물리치고 아베를 받았던 게 그 예물이 증거, 뭘 증거해? 아벨의 믿음을 증거할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녹은 300년 동안 두 번 잠깐 나와. 에녹은 동행했어. 성경은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갔다 이런 얘기했죠. 믿음 줬다. 동행했다는 거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깊어서 어떻게 했어? 인류 최초의 휴고한 사람이다. 에녹이. 인류 최초로. 우리도 이제 에녹같이 휴고해요. 예. 내 집 때와 시를 말하지 않았어요. 에녹만 얘기했어. 뭐 딴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예! 인류 최초의 휴고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 데려갔다 그랬어. 왜? 에녹이 잘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죽지 마라. 안 죽고 그냥 일로 와. 갔다 이거야. 나도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좀 하자 이거야. 안 죽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죽음을 안 보고. 할렐루야. 야. 그 다음에 노아. 예수님도 그치?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로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 지금 뭐 지금 노아 또 똑같아 지금 뭐 다 하실 거야. 노아의 때가 똑같아 지금 말 쓰니까 노아 똑같다 이거. 왜? 그때 뭐 그냥 동성애 판치고 뭐 그냥 악의 행해하고 노아 그러나 노아는 당대라 그랬어. 성경은 백히만 하고 있어요. 당대 그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그러니까 노아한테 명령이 떨어졌어. 집 배 만들어. 배 만들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배 만들어. 배 만들면 어떻게 살았잖아. 배 방주 들어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 살았고만 딱딱 해놨던 거. 악에 건져낸 거 이상하게서. 지금도 악이 팽팽해지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는 이때 여러분이나 나는 여러분 나만 우리만 잘 믿는 그리스도만 노아의 방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아멘. 할렐루야. 자 노아 그다음 누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뭐 다 너 잘하니까 뭐 얘기 말씀 안 드리겠어.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절 18절 19절인가?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은 막 다 잘한 거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 거 아니? 여기서 11절 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칠 적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줄 것을 믿었어.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적에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줄 것을 믿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거야.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네 씨가 너 이삭으로부터 된다 이렇게 넣었나 네 몸에 난다 그거를 벌써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거야 이미 죽었다니까 다들 죽었는 시부리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죽은 자 건데 되돌려 받은 거다 이렇게 소설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놀라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사는 건데 뭐 이제 그만 하고 내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하나만 말씀하고 이제 가지 마요. 요것만 두고 가시라고. 요거 제일 아주 좋은 거예요. 믿은 거 다 믿은 거 관련된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해. 막 핍박해 가지고 야고보를 죽여. 응? 교회가 막 핍박돼 막 죽이래. 야고보를 죽여. 그 베드로도 잡아다가 그냥 옥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가둬 가지고서는 옥에 갇혀 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 아니 도망갈까 봐. 나 또 저 군병 둘을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세고랑 여기다 다 차고 이러고 또 밖에서 또 지켜. 그래 베드로도 왜? 꼭 나 가만히 있는 그 이야기 보고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 옥문만 딱 대면 어딜 도망갈 거야. 여기 일단 두 다 지키고 세고랑 차고 세고랑 그 터집니까? 왜? 전에 한 번도 감옥에서 나갔거든. 알거든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감옥에서 끝낸 걸 알거든. 또 그것도 또 기적이 일어날까 봐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러고 이제 한 거야. 그 다음 날 헤롯이 그 보면은 베드로 이제 재판받는 날 그 전날 밤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밤, 그 다음 날은 이제 베드로 죽는 날이야. 뭐 딱딱 죽는 날이야. 그런데 할렐루야. 오, 백길러. 하나님 있대요. 타이밍.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 감옥 천사한테. 천사가 와서 감옥에.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옆으로. 베드로 졸려요. 콕콕 졸려. 일어나. 베드로는 하여간 이게요. 이게 아주 그냥 흐물흐물해서 싹 터진 거야. 몰라고 자세한 그 설명은 안 나오는데 그냥 풀어졌다 그랬어. 이 쇠고랑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나게. 쇠고랑이 풀어지고. 옆에 순서, 이제 군졸이 자죠. 나 따라와. 일어나. 나 따라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가지고 문이 두 개가 있대. 한 개 넣자고 한 개 나가. 두 개인가? 나가니까 마지막 문, 쇠, 아이런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쇠 문, 철창 문으로 꽉 마지막 문이야. 그게 그냥 열려 지절로. 오르메리 또 지금 자동문보다 더한 모양이야. 그냥 그 자동문으로 전자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겠지. 그게 그냥 그대로 열려. 아니 내가 보면 나오면 되니까 쑥 열려가지고 나가는 거야. 거리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에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모르는 거야. 몰랐다니까. 환상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환상, 비전을, 베드로가 환상을 모르는 거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감옥에서 방에서 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바깥, 그 철창까지 나갈 때까지는 꿈꾸고 환상을 보는 건다 했다 이런 얘기야.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 마가의 집으로, 야, 이게 현실이구나. 왜? 뭐라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유대 백성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호
신원하셨지였구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왜? 그 나가가지고. 그걸 마가다, 마가. 요한하기도, 요한의 집, 요한은 마가, 다른 이 마가예요. 그걸 하려면 문을 딱딱딱딱 두겨. 문 열어라. 그니까 보세요. 요 핵심이 말이야. 뭐, 다 아니죠. 아, 저거, 아, 재밌어요, 이거. 뭐, 나. 뭘 막 주니까 거기서 여자 하인, 로데라는 그 계집, 아 하인이죠, 여종이. 나와서 문을 딱 열었어. 그러니까, 어? 베드로 거거든? 깜짝 놀래. 그래요. 아, 놀랄 수밖에. 아, 베드로가 이제 내리면 죽을 판인데, 감옥에서. 다 알죠? 감옥하고 갇혀 있는 거. 못 나오는 거 다 알죠? 아니, 이만 찍으면 홍길대교야? 예! 벽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믿질 못하는 거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방에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빨리 좀 나와봐야 되니까. 안 믿어. 안 되니까. 아니다. 그 전에 얘가 베드로한테 문을 열어주고 똑딱치니까, 아, 보고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조금만 눈으로 본 모양이야. 보고서는 문을 안 열어줬대. 예. 그리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 사람들한테, 아이고, 베드로가 있어요. 왔어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줬어. 베드로가 돌때 문을 열어. 그걸 먼저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보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잘 보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때 거의 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것들 성도들이 있었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야?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아이고 나 이거 참. 근데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 이게 내 핵심 지금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예요. 믿음에 관한 거. 제가 이제 조금 들어 조금만 참아요. 요것만 거기 다 끊어. 거기 다 끊어. 하지 마라. 요것만 듣고 가라고. 그때 그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베드로 구해달라고. 그때 와가지고 너는 아 이거 그 여자애가 로데가 두 번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얘기한 거야. 아니 베드로 살았죠. 여기 앞에 있어요 지금. 나 있어. 막 그냥 성경에 뭐 힘써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몇 번 얘기한 거죠. 설득시키느라고. 베드로가 있어. 아 좀 와봐.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나오지도 않아. 뭐 어디서 뭐라는데 사람들이 유령을 보는 것 같다 그래. 유령이 왔다. 유령이.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베드로 선배 기도하던 사람들이라니까. 그거 안 믿어. 그래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하도시 나갔지. 베드로가 있거든.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 베드로 시키는 군사들은 어떻게 헤롯이 다 죽였잖아요. 저 헤롯 저도 죽고 충마저 다 죽고. 왜? 지가 지 영광 나타내느라고 했더래요. 자,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 거니? 이 기사에서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막상 뭐가 상황이 벌어지고 뭐 기적 이런 거 안 믿는 거야. 우리 보고 얘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야. 그거 안 된다 이거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내 뜻을 마칠게요. 어느 여자 한국에서 실화예요. 한국에 있는데 이적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때 엘리야 시대처럼 말이에요. 엘리야는 기도가 왔죠. 3년 반 만에. 아버지 이제 다 죽게 생깁니다. 기도를 막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아버지 비를 내리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애가 우산을 가져왔어요. 우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맑은 날에 텅텅 맑은 날에 사람들이 야 너가 왜 우산을 왜 가져오냐 저 기도하는데 애가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산 있어야죠. 헬로? 어? 우산이 있어야 비가 오니까.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얘기하면 말씀 안 돼요. 더 이상 얘기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아까 그 마가복음 10장 있었나? 22절은 믿음을 가져라. 23절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들어도 산이 옮긴다. 아까 예를 들어도 24절 믿고 구하는 것은 뭐?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예요. 이 믿음 지금 예화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그 예화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 그대로 한마디로 웅변적으로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받지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하늘나라에 쌓여 심으면 거둬. 심으면 거둬. 심으면 거둬. 기도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든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들으시고 응답이 어느 무슨 방법으로든지 응답이 옵니다. 그걸 지금 믿어. 그게 뭐냐? 받은 줄로 지금 땡겨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쉬워. 기도하기가 재밌어. 그렇잖아요. 응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바라고 믿고 그게 뭐냐? 11월 오늘 본문에도 11월 11장 있죠.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다. 감사합니다. 아멘.